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요즘에 비원딜 또 대세잖아요. 근데 조만간 제가 또 뜰 챔피언 카시오페아 미리미리 데려왔습니다. 요즘에 이제 막 빅토르, 신드라, 카시, 딩거, 가렌 비원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꿀빨 수 있는 챔피언이 뭐냐, 바로 카시 쓰레쉬.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왜 좋냐면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 띠아떼 복 받으실 거예요. 카시오페아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폭딜이 가능한 챔피언이잖아요. 한 번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때려가지고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Q 맞추면 이속 증가해요. 그리고 이제 카시가 이제 또 하나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궁극기를 사용할 때 궁극기 사용하는 게 어렵잖아요. 어려운데 쓰레쉬가 그랩을 당겨오면은 이렇게 툭툭툭툭툭 하고 당겨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무조건 궁을 쓰면 무조건 맞아. 왜냐면 고개가 나한테 돌아오니까. 그래서 6렙 시너지가 말도 안 되게 좋고 쓰레쉬가 끌었을 때 이제 도끼의 늪 W로 이제 적팀 스펠 못쓰게 해서 킬각도 잘 노려지고 유성 자체가 라인전도 세고 이래서 아마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롤드컵에서도 이거 한번 제 영상을 만약에 본다 없네요? 다시 인지를 한다 한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이거는 그럼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유성이랑 만화수나 팔찌 있을 때 이제 계속 적팀 맞춰주면 돼요. 이건 뭐 당연히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아 내가 쐈을 때 좀 잘 쏠 그게 있다 그러면 그냥 쏴도 돼요. 그러니까 맞출 수도 있어요. 자신감이 있다.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큐 한번 맞으면은 데미지가 많이 아파요. 그러니까 만화관리가 애초에 아 나는 이렇게 만화관리가 안돼 이러면 그냥 유성의 만화수나 팔찌일 때만 쓰고 어 나는 그냥 만화관리고 나발이용이야 좀 공격적이야 이거면은 솔직히 그냥 스킬 쓰면서 해도 돼요. 이렇게. 근데 카시오페아는 만화관리가 사실 쉬운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미니언에 써서 2레벨 먼저 뿌릴게요. 자 그리고 막타 먹을 때 이 평 그니까 2를 쓰면은 만화가 다 회복이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약해. 그래서 항상 먹을 때 평타를 섞어주세요.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. 그니까 이 미니언을 먹을 때 내가 평타를 섞어 먹어야만 2가 이제 만화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. 뭐지? 항상 평이 이런 거는 평이 무조건 평이.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냥 Q2만 써도 돼요.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Q를 쓸 때 아니 2를 쓸 때 평타를 치고 꼭 써주셔야 만화가 이제 관리가 좀 더 이제 수월합니다. 저런 건 만화 쓰지 마세요. 자, 키 쓰면 이속 증가. 천천히 이거 키랑 나오죠? 왜냐? 샤코 왔으니까. 잡아주고요. 자, 이놈도 키 맞춰주고. 자, 지금 만화가 살짝 부족한데 레벨업이 되려나? 아, 플리스 쓸걸! 아, 맞을 줄 알았어. 너무 아쉽다. 그죠? 인정? 어, 인정? 방금 딱.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봤어야 되냐면 샤코 위치 샤코 위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잡았다는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. 자, 첫 템은 이제 루덴이에요. 루덴 옛날에는 이제 연운을 사긴 했는데 전 연운보다 루덴이 좀 더 딜면에선 난 것 같아요.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좀 탱탱해야 될 때 뭐 그럴 때는 사실 연운도 나쁘진 않아요. 세라프도 아 플래시 큐 쓸걸. 방금은 플래시 큐 썼으면 잡긴 잡았어요. 거리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네.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. 아 이번 판에도 사실 세라프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적팀이 이제 좀 암살자 이렇게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세라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루덴은 그냥 찍어 누를 때 근데 물론 저런 조합이라고 꼭 세라프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루덴으로 딜로 죽여버린다라는 마인드로 해도 되는데 이제 안 죽기만 해도 딜 자체는 잘 나오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서 아 나는 확실히 딜 센 게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냥 딜보다는 약간 생존하면서 딜하는 게 난 좀 더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쇼킹단인가요? 긴간거요.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2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.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아야야야 항상 평타 섞어주면서 아씨 핑어 기분 나쁜데?
자, 여기서 천천히 웨이브 끌고 갑시다. 이거는 뭐 항상 아시는 부분이니까. 마순팔 쌓이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. 이게 양피지가 뜨면은 마나를 좀 쓰면서 해도 돼요. 근데 양피지가 안 뜨면은 그 전에는 한번 마나를 이제 한 번에 확 소비하면은 그 다음 턴부터 마나 회복이 잘 안 돼서. 이게 카시오페아가 처음 하면 좀 어렵다고 느끼긴 해요. 왜냐면 큐를 맞춰야 돼서. 근데 한 다섯 판 정도 해보면 딱 감 오실 거예요. 했는데 아 잘 안 돼. 그럼 손에 안 맞는 거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. 어허, 왠지 위에 작살 나는 소리 어디서 들리지 않습니까? 어우 어우 오 쉣 어우 어우 예스. 형만 믿어. 어우 멘탈이 나갔자야. 자, 와도 박아주고. 자, 계속 로스 나고 있죠? 정민현. 맞춰주고, 맞춰주고. 까불지 마. 다시 앞에서 저렇게 까불면은 죽는 거야. 저 친구, 가오 있게 지금 큐로 빠질라 그랬는데 실수했어. 자, 타워 천천히. 근데 또 바론도 뒤지게 빨라요. 거기다 대지운까지 있다? 그럼 미친 바론. 바론 오더도 잘해주면 좋아요. 다시 할 때는. 근데 블루를 달고 있어야 돼요. 바론 칠 때 블루 없이 치면은 진짜 마나가 너무 빨리 달아서 한. 바디. 아, 안 맞았어. 풀바. 아, 나 죽니 혹시? 와, 힐 1초. 아 너무 아쉽다. 아 이거 방금 제가 Q 맞췄으면 잡았거든요? 너무 실수했어 진짜. 아 이거는 제 100% 실수예요. 너무 못했어요 방금. 아 진짜 너무 못했어. 방금은 못하다 못해 진짜 똥냄새가 났어. 이게 그랩이 맞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힐도 너무 아쉽다. 아 방금 원래 걍 잡는 건데 이거는 진짜 씨. 여러분도 각 봤죠? Q 맞췄으면 잡은 거? 그런 겁니다. 자 여기 와드 박혔고. 여기 뭐야 이거 핑이 안 찍히네. 자 지금부터도 이제 카시오페아의 이제 피크 다이 6레벨 찍었죠? 이러면 이제 끌면은 그냥 누구든 다이. 그리고 시간의 공 물약을 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게 카시오페아가 쿨감이 이제 35%였나? 그때부터 이제 이가 부드러워지거든요? 그래서 이제 절대집중도 안 찍고 깨달음에다가 이제 우주적 통찰력을 들어주긴 했어요. 이게 제가 해보니까 카시오페아가 쿨감이 은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나가느라 착착착 이거랑 또 달라요. 이게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. 이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. 아 표현을 방금 했구나. 이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. 아 방금 너무 아쉽네. 그래비 들어간 건지 뭔지 큐를 못 맞춰. 안돼 내 대지용. 대지용 너무 아깝다. 궁 맞춰주고 이제 스킬 거기다 그냥 다 퍼버리시면 돼요. 뭐 딱히 할 거 없어. 그냥 좀 촥촥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다 퍼부어주고. 다이브도 가능하죠 이거. 이렇게 W 깔아놓으면 또 얘가 은근 파밍을 원딜이 파밍하기 힘들어요 되게. 지금 보면 앞으로 못 나와. 앞으로 나오면 뭔가 사실 저게 데미지가 세진 않는데 이게 사람 심리상 깔려있으면은 안 나와요. 이럴 때 노틸러스 피 깎아주면 좀 좋아요. 왜냐면은 이니시 걸 수 있는 챔피언. 자, 고개 돌리죠? 어, 궁이 무조건 맞는 거야. 맞기 싫어도 맞아야 돼. 그냥 맞으면 돼. 6렙부터는 이제 킬 보기가 딱히 뭐 실력이 없더라도 카시를 못하더라도 뭐 킬각 잡기가 굉장히 쉽죠. 아들이 당했습니다. 카시오페아 롤드컵에서 충분히 나올만 하겠다.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카이사가 공도 못씁니다. 왜냐? 도끼의 눈에 갇혔으니까 공도 못쓰고 그냥 끌리면 죽는거야. 그러니까 적팀이 그러니까 모르가나? 그나마 이제 모르가나만 배나세요. 모르가나만 배나면은 사실 뭐 없어. 아,
모여있을 때 Q 써주고 이거는 마나가 좀 부족해서 차코가 잡아줘야 되는데 딜 되니? 살짝만 받아줄게요. 딱 여기까지 딱 무대까지만. 어 뭐해 와씨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. 근데 CS는 왜 먹니? 어우.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템트리. 그니까 이거는 사실 카시는 네, 여러분들 고정된 템트리가 없어. 왜냐면 다 달라. 그니까 두 번째 코에 라일라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야 이거 모렐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리안드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있지? 로아? 이거는 거의 없어.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세 개 중에 대부분 가요. 그니까 그 차이는 내가 볼 때는 그거야. 그니까 탱커가 많으면은 난 개인적으로 리안드리가 좀 좋은 것 같고 탱커가 아니라 이제 딜러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수비적으로 좀 가준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마관 그냥 깡딜로 녹여버리겠다.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근데 딜 자체로 제일 센 거는 사실 망각이고 이 모렐로가 제일 세죠? 데미지만 보면 마관 자체 붙어있는 게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원래 기본 마관, 루덴의 마관 세팅이 이제 AP 중에서 가장 센 템트리긴 합니다. 하시는 이제 신발을 못 사요. 발이 없어서. 이번 판은 그냥 약간 탱딜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적팀이 좀 랭가가 좀 많이 잘 커가지고 자신도 좀 무서울 것 같고. 천천히 하세요. 괜찮아요. 서로 차단하고 제가 캐리함. 화이팅.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희망을 주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게임을. 미드는 사실 탈리아라서 밀기는 좀 힘들고 그나마 밀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번만 살 수 있니? 가가지고 랜턴 있나? 아우 짧다. 너무 멀리 던졌는데 조금 아쉽고 라인 밀 때 핀크 하나. 아 이거 원래 잡은 건데 내가 좀 늦게 반응했네요. 죽어라. 콩 있으니까 랭가가 근데 아마 집 갔다가 뛸 가능성도 있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에 괜찮네요. 빠지면서 할게요. 다 와서 힐 미리 써주세요. 이럴 때 이거는 버려요. 마나도 없고 더 때리면 어차피 비벼질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약 골드니까 저런 거는 그냥 가감하게 버리세요. 템 사주고. 아 랭가가 잘 피했다. 제가 Q만 좀 잘 맞췄어도 방금 잡았는데 사실 카시가 쉬운 챔피언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Q를 무조건 맞춰야 이제 딜이 나오는 챔피언이어가지고 최소 진짜 다섯 판 이상은 꼭 연습하고 하셔야 돼요. 방금같이 안 맞는 상황도 많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맞는 상황은. 용이나 먹어라 샤코야. 할 거 없으면. 안 죽지? 발 밑 조심해. 점화 강타구나. 나중에 뭐 딜러 한 명 물어주면 되겠네. 미신이 드라곤을 잘 먹어? 드래곤 슬레이어야? 바텀에 3명 다 보였고 탈리아랑 카이사만 안 보이는데 스레쉬 있으니까. 10초. 자 탈리아 지금 300원이잖아요 이럴 때 궁풀각 한번 볼게요. 꽤 높고요. 먹어주고 자 이제 궁 돌았고 스레쉬가 만약에 드랩 가능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Q만 맞아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서 포킹을 좀 하거나 아니면 바로 싸워도 나쁘진 않아요. 사실 핑크 바꿔주고
이번 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템트리는 사실 이제 연운이긴 했어요. 왜냐면 랭가랑 리신지 버텨야 되니까. 아, 너무 까부는데? 이 친구 한번 가오가 있네. 인정한다. 악어의 눈물인가? 아이디도 그의 눈물인가? 우리 샤코는 어디서 뭐하니? 그리고 카시 동무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있으면은 피흡되거든요? 그래서 막타, 피흡, 만화 피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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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흡. 엄청 많이 차는 건 아니긴 한데 칼리아가 나름 라인 클리어가 괜찮아서 되게 빡세긴 한데 원래 이제 정글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바텀 가서 성과 내는 거면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면 돼. 정글은 탑에 빨리 와서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저렇게 바텀 쪽 가서 커버를 하거나. 저 친구가 한번 더 까불면 공쿨 한번 볼게요. 너무 까불어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. 어, 방 나오죠. 신기가 너무 불편했어요.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탈리아가 노스펠인데 앞에서 까분다. 이거는 애초에 상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일이야. 자, 이거 먹고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갑자기 왜 카이사가 학살을 하고 있니? 지금 보시면 만화가 엄청 많이 달아요. 지금 보시면 만화관리. 만화관리가 좀 만약에 한타 때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그냥 연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. 굳이 막 딜 올리는 것보다 라인전 센 거 이용해서 이제 그걸로 AD 세니까 조냐 갈게요. 탈리아 거는 사실 그냥 안 맞는단 많이 들어가고 이담 템트리는 사실 제일 센 건 데캡인데 제가 볼 땐 라일라의 효율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판은 적심이 다 날래서 지금 마바.. 지금.. 아 지금 보면은 우리 팀이 또 다 AD네. AP가 너무 많을 때는 쓰시면 안 돼요. AD가 많을 때 AD가 최소 2명 이상 있을 때 쓰셔야 됩니다.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. 이거 먹어야 지금 보면 우리 팀이 딱 봐도 지금 다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. 그래 이럴 때는 대중이 나왔다 목숨 걸어야 돼. 저기서 싸움하고 지더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 돼. 아 좋아 나이스. 암살자들이 그렇지 이렇게 암살해야지. 이거지 이거지. 카이사가 죽은 거 치고는 그래도 나름 좀 잘 탔네. 카시도 기본적으로 원딜이랑 똑같아요. 포지션 그냥 앞에 있는 거 때려주면 돼. 아 나는 매드문비 충 궁풀 쏠 거야. 이거 안 해도 돼요. 네. 매드문비 절대 필요 없습니다. 혹시 와드니? 여기 와드면 좀 많이 위험한데. 맞으면서 할게요. 파이팅 해보고. 자, 맞고. 자, 저쪽 이긴 것 같아요. 카이사 쪽은. 아예 샤코 쪽은. 강 나온. 하진 않았으니까. 맞으면서 할게요. 힐 미리 써주고. 맞으면서. 파이팅. 안 돼, 안 돼. 만화가 없어요. 이거는 빼야 돼요. 자 여기까지. 만화만 있었으면은 앞으로 카이팅 하면서 방금 탈리아 잡아도 됐는데 만화가 없어가지고. 어 거기 있는 거 아니야? 어 이거 용 무조건 봐야 되는데 형들. 한창 하나 남으니까 이거는 카이사가 지금 AP인지 AD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방출에 멋봉 하나 살게요. 돈 남으니까.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쿨감 쿨감 딱 40% 맞춰주고. 어 나 블루 먹어야 되는데. 그거 먹지 마. 감사. 대지옥 먹고 다음 발언까지 한번 봐봅시다. 딜은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때리세요. 지금 보면은 카이사 랭가 리신이 들어올 거야. 그럼 앞으로 W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궁 쓰고 딜하면 돼요. 간단해. 아 뭐야 주게? 이거 준다고? 정말로? 야 주더라도 킬은 우리가 먹어야 돼. 그럴 거 알았으니까 랭가 잡아주고. 자, 들어올 때 공 쓰면 돼. 들어올 때 카시는. 그래서 매드무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알겠죠? 이렇게 풀감 맞춰놓고 45% 맞춰놓고 블루 있으면은 좀 딜 보이죠? 이게
블루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먹게 되면, 그러니까 바론이나 이런 거 오브젝트 치면은 마나 관리가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팀이 진짜 막 블루가 안 먹으면 게임 오픈한데 그런 거 아니면 정중하게 부탁해요. 블루 좀 달라고. 안 돼! 대포를 못 먹어서 템이 안 나와. 씨. 천이 아니구나. 아, 나 지금 이거 샀구나. 아, 나 아까 1200원인 줄 알았다. 대중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바론 트라이. 집 갔다 가봅시다. 바나 없으니까 여기까지 먹어주고. 볼까? 자, 모두 멈추세요. 어, 이러면은 트라이 이거 살짝만 볼만은 한데 지금 마나가 별로. 아, 이거 먹으면 되겠다. 볼만은 한데 딱 볼만한 것 같은데. 자꾸 분신 쓰면 빠르지 않나? 지금 바론 다는 거 보이죠? 미쳤어요. 둘바 샤코랑 가시 진짜 바론 둘이 빠른 조합 만나니까 바로 미쳤다. 데지온까지 있고. 자, 여기서는 사실 라일라이를 가도 되고 데캡을 가도 돼요. 근데 만약에 적팀이 너무 다 빡세. 그리고 에이, 오, 뭐야, 이 친구 템 팔았네? 오, 그렇지. 내 카시를 보면 그럴만해. AP가 만약에 좀 많이 까다롭다. 그러면 벤시 사시고요. 만약에 까다로운 게 없어. 근데 내가 이런 AD가 많은 상황에서 조냐를 샀잖아? 그러면? 그럼 사실 방템을 더 갈 필요가 없어요. 왜냐? 나 지금 잘 컸잖아.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. 그럴 땐 데캡. 만약에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라일라이나 벤시나 이제 뭐 나 주는 거? 리안들이 약간 이런 탱템, 이렇게 탱템 위주로 세팅해 주셔도 돼요. 왜냐면 카시가 탱만 가도 세요. 해보신 분들은 딱 알 거야. 얘가 막 엄청 막 딜을 올려야만 센 게 아니라 그냥 딜을 하게끔 만들고 딜을 하기 시작하면 센 거라서. 왜 미쳐 날뛰고 있다는데? 형들 그거 하지 마봐. 근데 탈리아가 포기할 만한 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좀 많이 아쉽긴 하네. 내 개인적으로 굳이 저렇게까지 포기 안 했어도 되긴 했는데. 근데 뭐 내가 내 카시오페아 만나면은 뭐 저렇게 느낄만도 해. 그니까 저 친구는 사실 게임의 고수인 걸 수도 있어. 이미 졌다는 걸 안 거거든. 야 뭐야, 탑 우리 고속도로 뚫리는데? 왜이래? 야 잠깐만, 이거 갑자기 이러다가 막 게임 지고 막 그런거 아니지? 뭐야 뭐야. 야 설마 막 게임 끝나니 혹시? 야 아니 막을 수 있지? 야 불안하게 왜 그래? 나 불안해? 여진 못 터뜨리게 바로 죽여주고. 랭가 집 갔어요, 그죠? 공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조냐랑 힐이랑 다 있으니까 그래봐 하는 거 보고 파워 먼저 끝났네. 이리와 혼나자. 못 도망가, 못 도망가, 못 도망가. 어, 못 도망가는 건 그런데 숨어버리고. 야 끝내자. 불안하다. 야 끝내고 싶어. 끝내고 싶어. 야, 뭐 와볼래? 점프인 부시? 너 하이돈 부시냐? GG. 자 이렇게 카시 한번 해드렸는데, 그러니까 솔랭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솔랭은 하지 말고 무조건 듀오 서포터 쓰레쉬랑 듀오를 해야 돼요. 쓰레쉬 아니면 사실 효율이 안 나와요. 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비원들이 이렇게 아마 자주 나올 거니까 이런 걸로 이제 솔랭에서 이게 처음에는 대충 인지를 하는데 나중 가면은 사실 인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아 반대 반대. 처음에는 쓰레쉬 카시가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몰라.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점수 꿀빨기가 너무 쉬워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를 때 보자마자 바로바로 가서 듀오 한 명 구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